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국내 커피 전문점 수가 2022년 말 기준으로 10만 729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 진짜 많다. 네, 이게 2021년보다 4,292개가 1년 만에 늘어난 거고요. 트렌드를 통해 돈의 물결을 봅니다.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니기가 좀 괜찮죠? 네, 이번 주 엄청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네. 아우 오늘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전국의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광수 기자님, 네. 이 10만 개가 넘은 커피 전문점에서 우리 이광수 기자님도 일조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커피를 거의 물보다 사실 더 많이 마시는 날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10만 개를 돌파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국내 커피 전문점 수가 2022년 말 기준으로 10만 729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와, 진짜 많다. 네, 이게 2021년보다 네. 4,292개가 1년 만에 늘어난 거고요. 와. 10만 개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2016년에 5만 1,000개였거든요. 근데 불과 6년 만에 이 전문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커피 전문점 전체 매출은 2022년 기준으로 15조 5천억 원으로 이 종사자, 이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만 27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니까 거의 한 도시 정도 수준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 종사자 4명 이내의 매장이 8만 4천 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커피 전문점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 6천여 개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지난 4월에 이제 데이터로 보자고 하면요. 그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커피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보다 13%가 늘어서 886개로 집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886개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하다. 우리가 굉장하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치킨 공화국이다라고 해서 이 치킨 가맹점 수가 많은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치킨 가맹점 수가 669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프랜차이즈가 치킨보다 더 200여 개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많았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1999년 7월에 이제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이후부터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2000년대부터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번에 2022년 기준으로 10만 개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한 1900여 개 정도 매장이 있다고 하고요. 이디야 커피나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중저가 커피나 이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이 각각 3000 개를 넘었거나 지금 3000 개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이게 처음에 이대 앞에 그 별다방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게 생겼대 해서 다들 먹어봤을 때 아우 이렇게 쓴 걸 어떻게 먹어 진짜 그랬어요. 네. 3,250원이었나 카페라떼 톨 사이즈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쓴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양도 많아. 근데 지금은 이게 보편화됐잖아요. 조 기자님 지금 커피가 그만큼 잘 팔리니까 가게가 많이 생기는 거겠죠? 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에 커피의 수입액이 1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사실 커피는 계절과 상관없이 좀 잘 팔리는 음료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또 아이스로 먹고 추운 날에는 좀 따뜻하게 먹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양식의 변화가 이런 커피 소비 문화로 좀 연결되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개별 독립적인 공간 중심의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얘기할 공간이 없어서 카페를 찾는 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먹는 이런 분들도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편의점 수와도 좀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요. 편의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4사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5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니까 이것보다 두 배나 많다. 와. 얼마나 많은지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전문점 수가 편의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초반부터 커피 전문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서 10만 개를 넘어선 건데 끝이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 시장만큼 이게 그 가격대가 다양한 시장이 있을까 싶어요. 똑같은 커피 한 잔이지만 이건 1,500원, 저건 15,000원 그렇잖아요. 네. 근데 고물가에는 역시 저렴한 곳이 이기는구나. 이거 좀 입증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통계를 보면은 3대 저가 커피 브랜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그리고 이제 백다방까지 해서 이렇게 3대 저가 커피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국 가맹점 수가 2022년 말 기준으로 이 세 개의 브랜드가 5,285개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021년,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436개, 37%가 확 늘어났습니다. 이 시점만 놓고 보면은 이들 브랜드 그 카페가 하루에 4개씩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이들 이 3개 브랜드가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국에 4개 정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럼 전 인테리어 업자가 되고 싶네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사실 뭐 굉장히 뭐 많이 돈을 벌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들 3개 업체 수 매장 수가 최근 기준으로는 7,000개를 넘었다고 하니까 지금 더 늘어난 거죠. 1위가 이제 메가커피인데 한 매장을 3,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위가 컴포즈 커피로 2,500개, 백다방이 3위로 1,600개 정도로 돼 있어서 이 중저가나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이들 매장 방문해 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 키오스크가 매장 밖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크아웃 손님 비율이 워낙 높은 뿐더러 그래서 매장을 넓게 내지 않아도 되는 게 특징이고요.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또 저가 정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도심 상가 주요 1층에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에 띄는 노란색 간판 아니면 파란색 간판 이런 것들로 좀 시선을 좀 잡는 공통점도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이기 때문에 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좀 준수한 맛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직장 주변에는 한 건물에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이 브랜드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사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잘 되더라고요. 지금 다 잘 돼요. 네,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 또 드러나면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다 줄 서 있고 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서는 네. 잘 되더라고요. 야 전쟁이네요 진짜 커피 전문점. 그래요 이정숙님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커피 전문점 문 닫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생존율 이런 걸 각 지자체별로 집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이 동네 3년 생존율이 업종별로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커피 얘기하니까 우리 박희정님은 제가 사는 동네는 밥집보다 카페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주거 형태에 따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밥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비행기를 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내식 아니에요? 기내식 맛있는 거 먹으면 한 살씩 어려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조 기자님 최근에 대형 항공사나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 할 거 없이 기내식으로 승부를 본다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네 사실 기존의 기내식 서비스는 대형 항공사의 약간 전유물로 많이 여겨졌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도 기내식에서 신메뉴를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국내에서 그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이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얻은 한 셰프와 협업을 해서요. 명란 크림 우동, 카레 우동 등을 기내식 메뉴로 새로 내놨습니다. 일본 우동에 이게 쫄깃함, 식감을 살려서 기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에어서울은 지난해에도 간장 계란 버터 우동, 뭐 고기 마제 우동 등 다양한 신메뉴를 선보이면서 월 평균으로 약 200여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제주항공은 미쉐린에 선정된 식당인 삼원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식당과 협업해서 소갈비찜이나 떡갈비 메뉴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와 손잡고 신메뉴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내식 메뉴들 일반적으로 가격대는 만원에서 3만원 수준인데요. 이에 맞서서 대형 항공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주기로 수요 조사를 벌여서 음식 트렌드를 분석하고 메뉴를 교체하면서 이렇게 기내식에 되게 공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 저비용 항공사들은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사 먹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1인분에 얼마나 해요? 1인분에 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좀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3만 원, 기내식 3만 원. 여러분 어때요? 이거 기내식 3만 원이면 어떻게 주문했다 먹는다 참는다. 이광수 기자의 선택은? 아, 저는 참는다입니다. 네, 2만 원대까지는 괜찮다. 네, 한 2만 원까지가 저한테 심리적인 마지노선. 2만 9,900원 받습니까?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진 찍어서 뭔가 네. 좀 올려놓거나 뭐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었지롱. 네, 뭔가 네. 여행 뭐 하나의 사진으로 할 것 같은데 3만 원? 3만 원 세다. 좀만 참으면 내려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현지에서 파는 거 먹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요거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휴가철 지나면 또 여러 가지 후기가 올라오겠죠. 네. 근데 조 기자님,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요게 기내식 서비스 같은 걸 안 하면서 비용을 줄여서 인기였잖아요. 대신 티켓을 싸게 팔고. 근데 이들이 기내식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있다 싶게 파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도 비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리는 중장거리 노선이 늘어난 게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힙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 이런 중장거리 노선에 신규로 취항을 하거나 재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인데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이런 유럽에도 취항할 예정인데요. 이게 대한항공이 넘긴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또 나가는 여행객분들 가운데서 이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많아진 것도 하나의 영향인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이 저가 항공들의 국제선 탑승객이 1,200만 명인데요. 이게 대형 항공사를 이용한 1,180만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를 타고 해외에 가는 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중장거리 노선이 한번 비행기를 타면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걸리니까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네. 원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이게 또 공항에서 내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호텔까지. 그러니까 네. 먹게 되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저도 저는 여기도 먹었거든요. 하나 이렇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냄새가 퍼지면 먹고 싶어지는 이 심리가 그쵸. 있어서. 예전에 소설책에 나오잖아요. 회가 동한다. 그럼요. 네.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했다가 찾는 손님들이 있어서 기내식 판매가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항공사들도 사전에 보통은 주문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 주문이 가능한 기내식도 늘리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 주문이 가능한 이런 제품들 그때 소화가 되지 않으면 바로 폐기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유명인들과 손잡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이게 다 팔고 나서 거의 도착 직전에 그래도 안 팔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마감 세일 안 하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감 세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난 진짜 배고플 때까지 참았다가 3만 원짜리 한 2만 4천 원 정도에 먹는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실적을 올리려는 안간힘인데 이 기자님, 네. 저비용 항공사들 최근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이 전략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제주항공 등 5개 저가 항공사 영업이익이 3,47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난 수준이고요. 이 비상장사인 저가 항공사까지 모두 더하면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친 영업이익이 한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과 거의 육박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고물가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노선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원래는 해외 어디 멀리 나가려면 무조건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탔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더 선택지가 넓어졌으니까 이 저가 항공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동일 노선 기준으로 저가 항공사의 티켓 가격이 이 대형사에 비해서 20에서 30%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저가 항공사라고 해도 그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는 해외 저가 항공사보다는 조금 편안합니다. 우리 예. 레벨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기본 서비스 이제 해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다 차지가 붙는데 이제 국내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즐겁게 다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근데 기내식이 여러분 그냥 지상에서 먹는 것보다 좀 짜대요. 그래야 입맛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간이 세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쉽네요. 아, 기내식 중에서 누가 컵라면 하나 물 부으면 다들 컵라면 여기 추가요 한다고요. 맞아요. 그 냄새를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여행 가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행업계가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서 쭉쭉 뻗어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네. 여행 플랫폼 야놀자가 이달쯤에 이 벤처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미국의 장외시장이죠.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야놀자는 2020년에 국내에서 상장할 계획도 있었는데 하지만 2021년에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펀드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자받은 뒤 미국에 상장하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바꿨는데요. 현재 야놀자의 이 최대 주주가 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출자 법인을 세우면서 미국 상장이 임박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네,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치는 12조 원입니다. 이 12조 원을 이 국내 증시가 온전히 다 받아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이 나스닥 상승 뭐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하는 게 좀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이 얼마 전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해서 흥행했잖아요. 이때 받은 기업 가치가 3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쿠팡에 이어서 네이버 웹툰도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에 안착을 하면서 이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놀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7,66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실적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냐 이런 것도 사실 이 증시 상장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 여행 예약을 대행해 주는 것을 넘어서 야놀자가 숙박이나 이 레저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은 이 야놀자가 아직 미국 상장에 대해서 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판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투어도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죠? 네, 하나투어의 최대 주주인 한 사모펀드가 최근 매각 주관사를 정하고 매각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나투어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이 글로벌 여행 업체는 뿐만 아니라 해외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하나투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에요. 하나투어의 매출액이 1,800억 원을 넘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영업이익도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때는 여행하는 분들이 여행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간 이제 패키지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시기에 맞물리면서 실적 성장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3분기에는 성수기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추석 연휴도 있어서 네. 실적 기대감이 높아서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 상반기에 어떤 산업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는지 돈이 몰렸던 산업 그리고 기업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상반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작 합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네. 그 코스닥 상장사는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실리콘투라고 이제 약간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상반기만 500%가 올랐거든요. 이야. 그래서 엔비디아 우습게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국내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상품을 매입을 해서 이를 해외 유통업체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사입니다. 아, 저희도 화장품 투자 이야기할 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K-뷰티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워낙 요즘에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개별 브랜드 흥망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투자금이 몰렸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이달 들어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많이 사서 주가가 500% 올랐는데 그럼 하반기도 오를 것이냐. 근데 좀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 이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적중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들어서는 6월 들어서는 이 실리콘추를 팔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또 K푸드 열풍을 탄 삼양식품도 굉장히 200% 정도 그렇죠. 올해 상반기 올랐기 때문에 네. 올해 상반기는 K뷰티, K푸드가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광풍인데 우리는 주도주가 좀 달랐던 건가요? 네,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수혜주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만 조금 주목을 받고 나머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AI 관련주라고 하면요. 사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굉장히 필요해서 전력 수급과 관련된 전력, 전선주 이런 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을 받았고요. ETF 상장지수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 1위 상품이 원자력 관련된 상품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현대차나 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 등 금융지주 등의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좀 코스닥 시장은 상반기에 큰 조명은 받지 못했는데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기업이 그나마 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재룡전기도 올해 3배가 넘게 올랐네요. 이게 계속 한동안 나왔던 변압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트랜스를 도란스라고 하셨잖아요. 도란스. 그런 거 비슷한 거 만드는 곳인데 증권사들 하반기 국내 증시 어떻게 내다봅니까? 하반기 최근에 다 뭐 그 코스피 밴드 희망 밴드를 상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00선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상장사들이 이익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산업으로는 자동차, 조선, 금융, 방산 등을 지목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네. 이 주주 환원 기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자동차 하면 현대차 그룹 얘기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얘기인데 미국에서도 사실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잘 팔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11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TV 토론 이후로도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미국 대선 그 여파에 따라서 수혜주도 있을 수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좀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